낙동강 상주보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른 보는 상태가 어떨까요? 정부가 점검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9개 보에서 역시나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최근 시험 가동을 시작한 낙동강 상주보입니다. 보 곳곳에서 물이 스며나온 흔적이 선명합니다. 하류인 창녕 하만보에서도 물이 샜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토해양부가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9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를 만들 때 콘크리트 타설을 여러 차례 나눠하게 되는데 시공 이음부에서 물이 샌 겁니다. 4대강 추진본부는 댐이나 터널도 누수 허용량을 정하여 관리할 만큼 경미한 누수는 발생할 수 있다며 보수작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경미한 누수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제외하지는 않으나 하지만 야당 등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서두르다가 부실공사를 초래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도의 누수로 보가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구조물의 내구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움직이는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작은 누수 문제가 훨씬 더 큰 균열로 발전될 수 있다.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4대강 보호 준공도 내년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